네,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이번에는 연습 문제 3개를 갖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nst f에서 function이 이렇게 할당되어 있죠. 요거는 statement, 전체는 statement입니다. statement인데 요만큼은 뭐죠? equal 부호를 두고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 요만큼은 expression. 그죠? 요거는 expression이고, 그리고 이만큼은 또 어떻게 되나요? 요만큼 equal 기호의 왼쪽에 있는 이 binding f라고 하는 곳에 이 펑션을 묶는 요만큼 지금 블록치 된 거 요것은 assignment expression 그죠? assignment expression 그리고 전체는 statement 되죠. 왜냐니까 요만큼이 요게 declaration 이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declaration 차이 좀 기억 구분이 되시나요? declaration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선언하는 거죠. declaration은 statement로 하고 그리고 이 equal 기호를 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value예요. value니까 expression이고 그리고 요 녀석에 binding 하는 거죠. f에다가 뭔가를 담는 요거는 assignment expre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하나요? 요거 요거는 declaration이죠. declaration 이죠. 이 declaration, functional declaration 하는 거고 얘는 const라고 하는 것을 declaration 하는 const f를 declaration 얘는 function g를 declaration 하는 겁니다. 그죠? declaration은 다 statement입니다. statement 되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짧게 쓴 게 이거잖아요. 그죠? arrow function을 이용한 겁니다. 마찬가지 expression 이고 assignment expression 이고 전체를 합치면은 statement 그죠? 왜냐니까 let h가 이게 뭐예요? 이게 declaration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declaration이고 요게 declaration이고 요게 declaration입니다. 그렇죠? declaration은 statement라고 한다는 거. 이걸 뭐 잠시 복습을 했고 다음에 exercise입니다. exercise가 3개가 있어요. 3일되어 있는 것은 차트 3장이란 말입니다. 3장의 1번 엑서사이즈, 3장의 2번 엑서사이즈입니다. 뭐냐니까 min이라고 하는 펑션을 한번 작성해보라는 거죠. 펑션 min에서 뭔가가 있고 뭔가가 있어야겠죠. 여기다가 뭔가 여러분들의 코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제로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오도록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쓰시면 돼요. 인피니티. 그리고 두 번째 엑서사이즈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is even 짝수인지 홀수인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뭐 뭘로 놓을지 이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is even이라는 펑션이죠. function is even 해서 뭐가 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argument가 들어갈 것이고 number가 들어갈 것이고 그 number를 여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exercise입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count bees count character 두 개를 하고 있어요. bees는 이 전체 b가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캐릭터는 k k라고 두 개의 아규먼트를 쓰고 있죠. 두 개의 아규먼트를 줬을 때 이 두 번째 아규먼트에 맞춰 가지고 그 개수를 첫 번째 스트링에서 찾아내는 거 그죠.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function count bees 하고 다음에 아니군요 또 다른 펑션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펑션은 count characters 이렇게 두 개의 코드를 펑션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